결혼 4년차 며느리가 아직도 못 믿어온 시어머니. 주세요, 내 것은. 하긴 내가 하는 게 나아. 주세요. 몇 번은 믿어줬는데도 늘 제자리. 이제 반 포기했습니다. 내가 좋은 날 것으로 그냥 말하면 내 대답은 잘하고서 할 것처럼 해놓은데 내가 지금은 여전하게 또 그렇고 안 고쳐져 그 습관이. 뭐 또요? 거기다가 눈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는 답답합니다. 반면 한 뱃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사돈 처녀. 일하는 건 깔끔스럽고. 이런 비교가 며느리는 불편해요. 나는 며느리요. 나는 잘해 했는데 왜 동생 잘해 말해요? 조금 무서워 이거 말 얘기하는 거. 나름 애쓰는 며느리와 찬바람 감도는 시어머니. 이 고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어머, 애들이 벌써 깼나 보네. 애들 인기척에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며느리 로라씨. 4년 전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을 온 로라씨는 3살, 2살짜리 연년생 딸을 둔 엄마예요. 어머나, 근데 애들 배만 채워주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며느리를 보세요. 커튼 쳐서 그렇지 해가 중천이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이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빠요? 일어났어? 아, 지금. 정민이, 밥만 먹었어? 이제 먹었어? 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집 좀 보내고 그러지. 아유. 매일 반복되는 지적. 로라 씨도 민망한데 생각만큼 잘 안 되나 봐요. 생각이 많아요. 나보다 남편 아기는 잘 보고 아기가 밥 주는 거 이렇게 아니면 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하지만 많이 해요. 지금도 이건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 많아요. 어? 지민이 옷은 이렇게 입혀보네? 이건 잘못이잖아. 잘못 빠지잖아. 그치?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을 서두르는 남편. 그런데 애기들 이게 세탁한 거니 이게? 그거 원래 있어. 애들이 뭘 묻힌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아빠. 응? 아가. 이거 안 입어. 체바지를 찾으려도 애들이 옷을 뒤죽박죽 섞여서 그냥 아유 금방 찾기 어렵네. 오케이. 아니 정민이 거, 지민이 거 구분을 해놓은 거야? 아 여기 정민이 거 원래 여기 지민이 거 있는데 원래.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고. 알았어.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놓고 찾기 쉽게 나. 그렇게 딱딱딱딱. 아내 애교에도 남편은 돌부처예요. 살림 서툰 아내가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로라 씨. 어쩌겠어요. 다 큰딸 키운다 생각하고 남편이 달래야지. 왜 울어 자꾸. 내가 잘못된 거예요. 괜찮아. 자꾸 울지 마. 응? 미안해 오빠가 성질내고. 아유 뽀뽀 한 번에 눈물 뚝. 괜찮네. 응? 잘못을 금방 인정하는 로라 씨. 마음은 참 착해요. 그날 오후에 시댁으로 가는 부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의 시댁을 이틀에 한 번씩 찾는다네요. 남편이 장남이 되다가 시댁 가까이 사는 게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렇대요.
머리가 아프게. 머리가 지끈대니까 마음 같아서는 안방에 좀 눕고 싶지만 시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뭐 또? 시아버지가 나가신 틈을 타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눕네요. 어머나,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 아유 아유 아유. 그래게 쟤 나온 데야. 저거에 쟤 나온 데야.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나온 데야 저기 지 코로나. 네. 며느리가요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한 김여사예요. 가정교육이 좀 잘 되고 댐댐이가 되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했지. 그러는데 그냥 보통이야 그냥. 저기 한 때가 있어.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얼른 날로 밀어놔야 되잖아. 암만 임의롭게 한다고 해도 어른들이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들어놓는 게. 경로당이로 가시라고 그래 우리 집 아저씨랑. 서로 불편하니까. 내가 우리 집 아저씨랑. 임신 때 아니면 임신 때 거기 가서 많이 눕고 싶어요. 많이 밥 안 먹었어요. 거기 많이 어지러워 했었어요. 도도 많이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옆에 누우면 나도 잼피해요. 어머님도 잼피해요. 가고 싫어 좋아하는데 이틀 한 번 가요. 일주일 가면 죽겠는데. 이렇게 아주 그려운 거요? 네. 그럼 저 물 안 해야 돼요. 물 안 해요? 로라 씨가 시댁 가기를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라 씨는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웬만해서는 김여사가 며느리한테 부엌일을 맡기지를 않아요. 그 무 가지고 무이 저서 쓸어야죠. 무 있는 거 너 알아? 아니. 모르지. 그 목욕탕 옆에? 늘어붙지 않게 그냥 뒷정리는 시켜도 음식은 로라씨한테 안 맡기는 김여사. 눈치껏 옆에서 잘 보고 배우지를 않아서 실력이 안 늘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드는 걸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장 같은 거 끓이는 것도 이렇게 뭐 넣으라 이렇게 이제 두부를 넣고 끓인다든가 뭐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 그거는 안 하니까 하려고 하더라 안 하니까. 내가 그래 우리 집이나 이거 몇 번 뭐라고 하면 그것도 다 제 팔자요. 우리 며느리 팔자 좋은 팔자요 내가. 몇 번 그래봤어요. 내가 돈 낚으서를 그냥 말하면 내내 대답은 잘하고서 할 것처럼 해놓은데 때라 지금은 여전하게 또 그렇고 안 고쳐져 그 습관이. 허리 다리가 아파서 싱크대에 기대다시피 부엌일을 하는 김여사. 힘든 거는 며느리한테 맡기면 좋은데 불안해서 그러시나 봐요. 주세요. 내가 쓰면 돼. 하긴 내가 하는 게 나아. 주세요. 음식은 잘 못해도 그냥 두고 보는 법 없이 항상 돕겠다고 나서는 로라 씨. 알았어, 됐어요. 주세요. 내가 쓸어요, 어머니. 내가 또. 이제 육수에다가 무만 넣으면 되는데 며느리를 제치고 기어이 자신이 무를 넣는 김여사. 아니 무 넣는 건 뭐 별일도 아닌데 왜 저러셔? 그러면 이제 또 뭐를 이제 내가 만들려고 만들으면은 어머니 지가 할게요. 지가 할게요. 다 됐어요. 내가 만지기 전에 지가 뭐든지 오이 같은 거라도 따다 놓으면 그걸로 주저거려서 뭘 오이 반찬이라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를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한번 가르쳐주면 또 안 돼요. 저 봐서 소고기 끓이면 뭐 소고기를 한두 번 끓여 먹었어 봤어. 하는 게 다 알아서 척척하면 몸이 덥더라 하는데 고기도 사오랬더니 저기서 난도질을 해서 가져왔잖아.
소금 끓이는 거 삶아갖고. 어머니 국 봐, 국 불 가요? 응? 국 가요? 먹어. 뭐가 조금 딱딱해요. 무수가 바람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불 꺼놓으라고 그만. 아이 많이 딱딱해요. 아이 꺼놓으라고 꺼보세요. 내가 알으니까. 냉랭한 반응에 민망한 며느리. 자기 딸은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참. 너 이거 싹싹 닦았어? 이거 네. 기름기가 여기 제일 큰데. 기름기세요? 이끄덩거리가 기름. 닦았는데? 다시 닦아요. 그럴 때는 한번 닦을 때 싹 닦아야지. 비누 뜨거운 물을 해서 고기 다한 거는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싹 닦으라고 그랬잖아. 대충한 설거지를 딱 들키고만 노라씨. 그 소고기 국물에 퍼진 건데 뜨거운 물에 대갖고 싹 닦고 써야지. 아무래도 김여사는요 며느리가 미덥지를 못하신가 봐요. 전에 그 설거지 안 닦으면 내일 아침에 다음 이틀 한번 가면 오기 전에 설거지 잘 안 닦았어요 얘기해요. 내가 다시 닦았어요 말인데 왜 네가 잘 안 닦았어요? 네가 못 봤어요? 네 나도 답답한 게 있어요 진짜로. 스마트폰에도 음식 만드는 그 물건 자료가 들어가는 게 양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못하는 것도 잘한다 그러면 고쳐지더라. 그걸 알고 시행을 그러면 음식도 만드는 거야. 한계가 아니라서 그게 이해가 다 안 가는 거야지. 답답한 마음은 매 한 가지인데 며느리를 감싸는 김 여사. 며느리는 무슨 혈액형이 뭐야? 몰라? 예? 안 물어봤어. 세상에 오죽하면은 며느리의 혈액형까지 궁금해하실까요? 아이 혈액형도 혈액형 같고. 아들도 오형, 걔도 오형 같았지. 경기도 오형. 아이 걔 오형 아니야. 경기도 오형인데도 성격이 말을 확확 하덜 안 하잖아. 오형 같으면 조금 고집이 있잖아. 아, 뭘 시켜도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성격을 가져서 그래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성격이 무슨 성격, 아주 혈액형이 뭔가. 시아버지 체면에 며느리한테 살림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좀 뭐하고 난감하죠 뭐. 우리 집사람 여기는 또 이게 성격이 남자 성격 같아서 나는 비형이고 이 성격상으로도 그냥 꼼꼼하고 나는 그냥 덜렁대고 이렇게 그런 맨날 며느리가 나 닮았다고 집사람은 그러잖아. 혈액형에 많이 이 성격 같은 건 따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뭐. 아주 알고자 하는 거지 뭐.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들 혈액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걔만 큰애만 모르. 두 애들은 다 아는데. 아직 안 익었어. 하지만 며느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격일 근무라서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혼자 애 둘하고 씨름하니까 힘들죠.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애 둘을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집에만 갇혀있는 로라 씨예요. 출산 후에 더 심해진 건망증.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애 둘하고 씨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예사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땀 범벅이 된 애들 씻기는 것도 큰일 아니에요? 기다려. 하나 씻기다 보면 다른 녀석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큰애보다 활달한 작은애는 사고뭉치라서 한시도 눈을 못 떼어요. 안 힘든 거 아니고 계속 지민이가 안 하고 나 엄마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엄마 달라고. 근데 내가 혼자 키워요 애기들. 지 한국에서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밑에 놓으면 계속 울어요. 근데 나도 울으면 괜찮은데 우는 거 들으면 지민이 우는 거 들으면 다 많이 창피해요. 재밌었어.
이렇게 독박 육아에 지쳐서 녹초가 된 날은 유달리 친정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로라 씨.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하네요. 아, 나다면 어그리 앞뜨면 소라긴디 앞뜨 나다면. 지금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장에 다니면서 옷장사를 하는 걸 생각하면 딸이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크게 다치셔서 장사 다니랴 병 간호하랴 더 힘든 친정어머니. 나는 첫째 딸이에요. 우리 다섯 명인데 나는 큰 딸이니까 신경이 많아요. 가까이 살면 좋지만 이모나만 한국에 있으니 명색이 맞다리라도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며느리의 친정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의 한 병원.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둘째 딸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어요. 이럴 때 맞다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엄마는 많이 아쉽죠. 로라 씨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민아 안녕? 어제 시어머니한테 갔다 왔어요? 네. 아, 로라가 참 착하다. 그래도 아니요. 오빠 놀 때마다 계속 가잖아. 그쵸? 착하네. 그렇게 하는 며느리 없어. 어제 갔다 왔는데 어머니는 수박 잘라 이렇게 하는데 어머 내가 해요 말인데 괜찮아 내가 해요 말해요. 아 괜찮아 이렇게 앉아서도 괜찮아 말해요. 남편 하나 믿고 먼 한국에 시집온 네, 로라 씨. 그렇죠. 네.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요. 손날에 돈서 오실 때 어머니 마음은 돈서 좋아해요. 나보다. 나는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어머니 못해 알아요. 네. 근데 나는 어머니는 나란 탈처럼 해면 죽겠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만큼은 잘 못해도 시어머니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며느리, 큰 며느리로서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로라는 꼭 아들은 낳아야 되겠어요? 남편은 처음에 애기 없었어. 결혼식 처음에 아들 하고 싶어요 얘기했었어요. 얘는 처음에 몰라서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아들 말했어요. 얘도 똑같아 했었어요. 남자 이름? 네. 지금도 얘랑 많이 안 놀아요. 아, 안 놀아줘요? 네. 얘는 엄마 닮았어 말해요. 얘는 좋아해요 말해요. 이뻐요 말해요. 맨날 숨질려면 스트레스 보면 많이 머리 아파요. 지금 울면 머리 아파요. 어제도 많이 머리 아팠어요. 옛날에도 많이 마음 아팠어요. 많이 울었어요. 지금 울면 더 마음 아파요. 가슴 아파요. 아프면 애기 누구 봐요. 행복하고 살아야지. 그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었던 속마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아들, 딸을 신이 결정한다고 믿지만 맏며느리로서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래도 장손들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아직까지 있는 거죠. 처음에 딸 낳기 전부터, 이제 애기 낳기 전부터 나는 아들이 좋다. 그렇게 얘기는 했죠. 이제 같이 축구도 같이 가서 차고 놀이터 가서 놀아주고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